금액이 엄청 비싸지도 않았는데 꽤 위치나 컨디션 보면 금액 대비 정말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. 채광도 좋고 요즘 날씨가 좋아서 테라스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오늘까지 딱그 시간이 9시까지거든요. 내일부터 10시로 바뀐다고 하긴 하는데 오늘까지도 9시고 하니까 그냥 자기 좀 아쉽잖아요. 그래서 좀 테라스에서 놀다가 여기 식탁도 되게 크고 의자도 편하고 이렇게 해서 호캉스는 아니고 사실 캉스까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자기 좀 불편하니까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데로 저렴한 데로 왔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. 친구가 왜안 오지? 거의 다온것 같은데 왜안 오지? 이번에 유라가 등장할 거야, 계속. 내 동기한테 너 만난다 했거든. 그랬더니 너또 유튜브 나오는 거야? 유튜브 구독자셔. 그냥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다. 그냥 이렇게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.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보여. 역시 술병단. 네? 술 따는 소리는 늘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얘기는 아니고. 감사합니다. 잘 알지 못하니까 맛있지. 근데 난 딱 이런 거 좋아해. 근데 안 달고 향만 나는 게. 맛있네. 내 친구는 그게 하루 종일 먹는 게 다야. 아마 그럴 거야. 맞아, 정답이야. 술로 하루를 채우는 나이야. 사람들이 다른 양이야. 근데 그렇게 술을 먹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앉죠? 조금 취했나 우리? 그러니까 사실 Thank you.
아니 술집은 왜 이렇게 라면이 땡기는 거야? 술집은 라면 절대 안 먹잖아. 완전. 되게 걱정했거든. 근데 진짜 애 낳고 결혼하고 코끼리처럼 될까 봐. 근데 오히려 복잡하고 좀 살이 찌는 중이야. 이모가 진짜 화신인가? 아무도 안 찍어줬어? 앞으로 찍어줄 리가 없어. 또 우리 라면도 거의 안 먹고 그냥 욕심쟁이. 둘 다. 야 빨리 맛보고 싶어요 그냥. 국물 한 번만 한 번만 먹어봐. 이거는 우동을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리 표정을 보여줘. 올려. 어때? 대박. 그냥 해장되는 느낌이야. 진짜 미쳤지 않아? 솔직히 이 정도의 국물 맛을 낼 수 있는 우동집이 진짜 없다니까. 나 진짜 포장마차 매니아잖아. 나는 약간 벌떡떡.